정말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사실게요. 아니 봐봐요 여러분, 완전 감쪽같죠? 이 안에 히트텍 입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. 촉촉한 걸 발라도 갈라지고 뜨기도 해. 그쵸? 바로 이 노물템 써주시면 스트레스 확 날아갈 겁니다. 제가 립밤이랑 립마스크를 정말 좀 잘 안 바꾸는 편인데 얘는 좀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발랐지? 진짜 많이 발랐어. 지금부터 사두셔야 돼요. 진짜 레알 뽕뽑템. 하루라도 더 빨리 써야 돼. 너무 촉촉하고 너무 보습장치. 혹시 재롱이한테도 추위 많이 타시나요? 저는 수족냉증에다가 진짜 너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매년 겨울 다가오는 게 좀 두려울 정도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쌀쌀해진다 싶으면 여러 아이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추위와 건조함을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템빨로 견디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추운 겨울까지 쭉 뽕뽑을 가을 겨울 필수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좀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온열 보습 꿀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, 여러분. 끝까지 보시고 꿀템 많이 얻어가세요. 자, 우선 첫 번째 추천템은요. 전기 담요예요, 여러분. 제가 그 살림템 추천에서부터 뭔가 뷰티 겸 리빙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리빙템, 리빙 꿀템 또 하나 추천 나갑니다. 정말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사실게요. 이메텍 전기 담요인데요. 아니 제가 왜 올해가 돼서야 이거를 샀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진작 살걸. 확실히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저녁 되면 너무 쌀쌀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원래 덮는 담요를 덮고 있어도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담요로도 안 되겠다, 조금 더 따뜻한 담요를 찾자 이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왜 이제야 샀는지. 이게 우리가 추울 때 전기장판 깔고 자듯이 얘는 담요 자체가 온열 기능이 있는 전기 담요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조작법도 간단해요, 여러분. 그냥 전기장판이랑 똑같아. 시간 설정도 할 수 있고 온도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냥 코드 딱 꼽아가지고 이불 대신 그냥 쓰셔도 되고, 저는 이제 소파 위에서 쓰려고 얘를 샀는데 너무 좋아. 일단 담요가 제일 중요한 건 보들보들한 게 중요한데 진짜 5급 담요더라고요. 너무 고급 진수예요, 여러분. 보이세요? 이 벨벳 소재 보이시나요? 내 돈 내 산인데 너무 좋아가지고. 너무 보드라운데 너무 따뜻하고, 우리가 또 추운 겨울철에 난방비 진짜 폭탄으로 맞잖아요. 근데 얘 있으면은 그냥 얘로 내 몸만 감싸고 있으면은 난방도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될 것 같고, 저도 올해 추위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가지고 이제서야 막 구매를 해가지고 입덕한 제품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크기가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 꽤 크거든요? 진짜 웬만한 이불 사이즈예요. 그래서 내 몸을 이렇게 한 번 다 두르고도 이렇게 밑에 길이가 좀 더 남을 정도? 이렇게 정말 폭 들어가는 사이즈랍니다. 이게 상시 할인가는 10만 원 후반대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것 같고, 이거 뭐 공구도 되게 많고 무슨 카쇼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때 한 10만 원 중반대 정도로 구매하면은 난방비도 장기적으로 아끼고 따뜻하고, 또 이거 제가 아직까지 세탁은 안 해봤는데 세탁기도 그냥 돌려도 된대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겨울 다가오기 전에 미리 빨리 장만해두시라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천되면,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그 멋은 또 포기를 못 하잖아요, 여러분. 제가 나이가 이제 20대 극극 극후반, 이제 곧 서른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만큼 크롭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크롭 사랑이 좀 남아있어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, 우리가 추울 때 크롭 니트를 입고 싶은데 그렇다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너무 춥잖아. 그렇다고 우리 원래 입던 히트텍을 입으면은 히트텍이 내복처럼 밑에 이렇게 배 쪽에 쭉 보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히트텍을 원래 입던 걸 입을 수가 없잖아. 근데 얘가 완전 혁명템이야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, 제가 지금 밑에는 잠옷바지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,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크롭 히트텍이에요. 크롭 히트텍 여기까지 와.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크롭 니트를 입으면은 이렇게 싹 가려주는 거지. 이 크롭 니트가 이렇게 가려주는 느낌. 그래서 크롭 니트를 입은 상태로 약간 뭐 이렇게 들어. 그래서 배가 보여. 배는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엄청 따뜻한 거지. 그리고 내복 같은 느낌도 없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난방을 벗고 좀 보여드리면은 얘가 깊게 유넥으로 파여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니트를 입어도 막 이렇게까지 파인 니트를 입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. 그래서 뭐 V넥 니트든 U넥 니트든 뭐 스퀘어넥 니트든 웬만한 니트의 넥라인보단 얘가 조금 더 파여 있어가지고 니트 안에다가 얘를 딱 입어주면 감쪽같이 따뜻해지는 거지. 제가 이 위에다가 크롭 니트를 한번 입어볼게요. 아니 봐봐요 여러분, 완전 감쪽같죠? 이 안에 히트텍 입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. 근데 보면은 히트텍 입어서 따뜻하지롱. 여기 유넥으로 깊게 파여서 이 니트 모양에 지장 안 주지롱. 그리고 엄청 얇거든요, 여러분. 엄청 얇은데 따뜻해. 너무 따뜻해. 이게 진짜 요물템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처음 알게 된 건 저랑 친한 그 패션 크리에이터 물결이가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아무튼 이걸 공구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샀는데 너무 좋아서 올해 하나 더 장만을 했다.
그래서 이렇게 얼어 죽어도 겨울 못쟁이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, 크롭 니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요 마른 파이브의 요 히트 터치 어쩌고저쩌고 구매해 보세요. 그리고 꼭 크롭 니트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남방 안에다가 이너로 입기에도 되게 좋거든요. 밑에다가 조거 팬츠 딱 매치해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좋다. 그래서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. 10,000원 중반대인가? 아무튼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추천템은 우리 가을 겨울철에 속건조 꽉 잡아줄 보습 치트키템 다갑니다. 바로 바이오더마의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인데요. 우리가 날씨 추워지면 가장 먼저 확 달라지는 게 이 화장 들뜸이잖아요.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뭐 세미매트, 매트 약간 이런 느낌의 쿠션 쓰다가도 가을, 겨울철에는 이렇게 조금 더 촉촉하고 이렇게 글로우글로우한 그런 쿠션 조금 찾게 된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베이스 제품을 아무리 촉촉한 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피부 속 그 근원지부터 건조함을 잡지 못하면은 촉촉한 걸 발라도 갈라지고 뜨기도 해. 그쵸? 그래서 갈라지면 들뜸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이 요물템 써주시면은 스트레스 확 날아갈 겁니다. 이 제품 제가 이미 쇼츠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제 영상에서도 메이크업 영상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제품이어가지고 다들 좀 익숙하고 또 손민수 하신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제품이 보시면 굉장히 신기해요. 이게 텍스처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워터 타입, 이거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? 그냥 워터세요. 그래서 그냥 제형감만 보면 이거 그냥 토너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제형인데 얘가 이름이 또 에센스 로션이잖아요. 말 그대로 로션의 보습력이랑 에센스의 수분력 이 두 개의 장점을 싹 합쳐가지고 워터 타입으로 만들어낸 요물템입니다. 저는 이렇게 찹토처럼 발라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발라주면 워터타입 텍스처가 피부에 쏙쏙 스며들어서 피부에 수분을 꽉 넣어주는 느낌이에요. 저는 오늘 이거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 한참 전부터 한 여름철쯤부터 해갖고 반년 정도 이미 써본 상태인데 이게 또 더운 여름철에도 써보고 쌀쌀해진 가을철에도 써보니까 여름에 느껴지는 장점, 가을에 느껴지는 장점 각각 또 장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우선 여름철에는 이 에센스 로션의 제형 자체가 막 무겁거나 리치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 가벼운 제형이다 보니까 뭔가 좀 유분지지 않게 속보습을 꽉 잡아주면서 이 화장이 들뜨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장점으로 와닿았다면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쌀쌀해진 가을철에 느껴진 장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기존에 쓰던 기초를 양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제품 라인 자체를 보습력 있고 조금 꾸덕한 그런 제형감으로 바꾸거나 하잖아요.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약간 리치하고 조금 보습력 있는 제품들 특성상 바쁜 아침에 막 호로록호로록 하고 나가다 보면은 기초끼리 막 엉기거나 밀리기도 하고 화장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우개처럼 이렇게 좀 지우개 똥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이 속건조, 속당김 없는 베이스로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바르는 스킨케어랑 시너지도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. 근데 또 일단 이 에센스 로션으로 찹토로 한두 번 정도만 레이어링을 해줘도 속수분이 진짜 꽉 채워진 느낌이어가지고 확실히 그 다음 단계에 바르는 스킨케어랑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는 제품이니까 굳이 막 그렇게 리치한 크림이나 그런 걸 바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보습력 있는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갈아 엎을 필요도 없이 원래 기존에 쓰시던 기초 그대로 쓰시면서 한 단계 정도만 이걸로 추가를 해주셔도 그 다음 스킨케어 효과를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가 싹 나가지고 피부에 느꼈을 때도 이 제품을 바른 날에는 그 다음 기초를 얘가 꽉 잡아두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. 지금 보신 화면이 제가 에센스 로션만 사용한 장면인데 되게 이거 한 단계만으로도 되게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?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샵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. 샵에 가서 또 메이크업을 받을 때 기초 단계 때 또 보면은 그날 피부 상태가 좀 건조하고 하다고 해서 막 리치한 크림을 떡 칠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아예 기초 첫 단계 완전 가벼운 제형 때부터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서 그 속수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기초 단계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딱 이 제품이 그런 용도로 사용해주시 시기도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사용 방법은 세 가지 정도를 권해드리는데요. 저 평소에 기초하는 거 보면은 항상 저는 꼭 닦아주는 작업을 꼭 해야만 되는 사람이거든요. 저처럼 그 닦토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얘로 아예 닦토처럼 쓰셔도 돼요. 근데 효능은 그냥 토너랑 아예 급이 다른 거지. 그냥 토너처럼 솜에 묻혀서 닦아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? 그런데도 보습이 채워지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발라보시면 아예 달라요. 그게 그냥 물이라고 해서 그냥 같은 물이 아니에요. 지금 얘 제가 솜에다 묻혀가지고 닦아내고 있거든요. 근데 보통 일반적인 토너들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얘가 금방 그냥 발랐나 싶을 정도로 호로록 다 들어가서 날라버리는데 얘는 안 그래. 지금 보이시죠? 이 수분막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니까요.
정말로 그냥 일반 토너 사용하듯이 손에 묻혀서 닦아내기만 해도 보습력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요. 무엇보다 얘를 닥터 형식으로 써준 날에는 피부 결도 좀 정리되고 조금 각질 같은 것도 좀 정돈이 되면서 화장이 되게 쏙쏙 잘 먹어요. 근데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닥터로만 쓰기에는 이게 너무 좀 아깝습니다. 닥터로 뭔가 다 닦여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써주기엔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전 닥터 형식보다 찹터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. 저는 몇 년 동안 그 패드로 닥터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패드로 그냥 닦아내건 닦아내고 얘를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패드 다음 단계에 이렇게 에센스 로션을 얼굴에 찹찹찹찹찹찹 말 그대로 찹터 얼굴에 꾹꾹 눌러주면서 약간 흡수시켜주듯이 바르거든요. 이게 또 워터 타입 제형이어가지고 정말 요물인 게 원하는 만큼 몇 번을 레이어링 해가지고 찹터를 해줘도 이게 엉길래야 엉길 수가 없는 제형이잖아요. 그냥 계속 쏙쏙쏙쏙쏙 스며들면서 보습 쫙쫙쫙쫙쫙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피부 타입이 수부지 피부인데 제 피부 기준 지금 날씨 정도에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고 있고 조금 더 쌀쌀해지면 세 번, 네 번 레이어링 해줘도 전혀 엉기는 타입이 아니니까 지금 피부 건조하신 분들은 뭐 세 번, 네 번 바르셔도 되고 몇 번 레이어링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찹토를 그래서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도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인데 아침에 세안할 때부터 오늘따라 피부 좀 많이 건조한데? 많이 좀 푸석한데 싶은 날에는 팩토 해주시면 또 좋습니다. 아예 이렇게 얇은 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머리 말릴 때부터 그냥 팩처럼 얼굴에 계속 얹어두시면서 얼굴을 좀 이렇게 에센스 로션을 아예 절여버리는 느낌으로 해준 다음 그 다음에 머리 다 말리고 메이크업 해줘도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찹토랑 팩토고 이렇게 팩토 해줬을 때는 바쁜 아침에 뭐 마스크팩 따로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얹어놓기만 해도 머리만 말려주고 나면은 피부에 수분이 꽉 차니까 이 방식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제품 제형 자체가 피부 타입을 타는 느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건성, 수부지, 지성 피부 할 것 없이 모든 피부 타입 다 쓰셔도 되고요. 피부 수분 충전만 되는 게 아니라 미백 기능성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피부 톤업 그리고 피부결 정돈까지 싹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. 바이오더마 하면 또 순한 걸로 엄청 유명한 거 아시죠? 그래서 민감성 피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하게 나왔고요. 올 가을결 속건조 꽉 잡는 요 요물템이 11월 1일 금요일부터 11월 7일 목요일까지 올리브영 블랙프라이데이에서 특별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데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200ml 더블 기획이 정가 54,000원에서 무려 28% 할인된 38,8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. 그럼 얘가 개당 2만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써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.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에센스 로션 득템 해가지고 가을결 보습 제대로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이오더마에서 우리 재롱이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을 테니까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그리고 또 네 번째 추천템은 우리 얼굴 보습 챙겼으면 입술 보습도 또 챙겨줘요. 되잖아요. 제가 사실 진짜 립밤, 립마스크 이런 거를 거의 안 바꾸고 몇 년 동안 그 같은 제품으로 한두 개 정도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썼었거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. 너무 좀 오래 쓰기도 했고 해가지고 원래 것도 잘 쓰겠지만 새로운 것들도 좀 더 많이 탐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 시딩들도 물론 이것저것 써봤지만 올리브영 보면서 좀 새로운 거 사는 맛도 있잖아요. 그래서 새로 샀는데 제가 완전 성공하고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가격대도 좀 괜찮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. 이게 CMP의 프로폴리스 립세린인데 립세린?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? 저도 이거를 사게 된 게 요 CMP 거 말고 글린트에서도 립세린 나왔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야. 이제 립밤처럼 촉촉한 성분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메이크업 제품으로 립세린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립세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LG 생건 계열사에서 뭐 여기서도 나오고 뭐 코드글로 컬러에서도 나오고 LG 생건에서 립세린 아주 대파티를 열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중에서 이 CMP가 올영에 있길 사봤는데 저는 이 용기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거든요. 이게 그때 에어타이트 용기였나? 뭐 그랬던 것 같아. 어쨌든 무슨 에어핏 용기 아무튼 간에 좀 좋은 용기다.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쓸 만큼만 이렇게 조금 좀 약간 뻑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 이상한데 아무튼 내가 써줄 양만큼만 이렇게 딱 나와요. 그러니까 일단 스틱 타입 같은 거는 쓸 때마다 뭔가 좀 먼지도 좀 붙을 것 같고 약간의 찝찝함이 항상 좀 있는데 얘는 안에는 완전 다 새삥이고 딱 돌려주면 내가 딱 사용할 양만큼만 토출되는 방식이니까 이 방식이 전 좀 좋아가지고 이걸로 사본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발라봤더니 너무 촉촉한 거예요. 촉촉한데
끈적거리는 느낌이 아니에요. 저는 프로폴리스 막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너무 과하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. 너무 끈적거리진 않는데 입술을 진짜 보들보들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제가 이거 올리브영에서 더블 기획으로 해갖고 2만 원도 안 되게 구매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당 만 원도 안 하는 꼴이죠. 엄청 촉촉하고 막 끈적이는 느낌도 아니면서 향은 딱 꿀향이거든요, 여러분. 향도 괜찮아. 그래서 제가 얘를 바르고 잠도 자보고 아니 메이크업 전에 바르고 살짝 지워내는 용도로도 써봤는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? 립밤과 그 립 마스크의 중간 정도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도 좋고 자기 전에 바르기도 좋고 다 괜찮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추천. 제가 립밤이랑 립 마스크를 정말 좀 잘 안 바꾸는 편인데 얘는 좀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가을 겨울에 좀 뽕을 뽑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추천템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블러서 여러분 조금 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 안 궁금하셨을까요? 궁금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네, 제가 오늘 바르고 온 이 치크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한 몇 주 전에 또 광고가 올라갔던 제품이에요. 근데 또 가을 겨울철에 써주기 너무 좋은 리퀴드 치크여가지고 안 갖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. 또 갖고 왔습니다. 어뮤즈의 치크 톡톡인데요. 우리가 또 가을 겨울철에는 뭔가 좀 피부에 촉촉하게 하고 싶잖아요. 쿠션도 좀 촉촉하게 쓰고 싶고 이런 블러셔 같은 것도 좀 촉촉한 제형감으로 올려가지고 마무리는 조금 벨벳처럼 될지언정 속은 좀 촉촉한 게 좋은데 얘가 진짜 보습력도 갖추면서 마무리감은 또 벨벳 블러리 느낌이면서 컬러까지 다 갖춘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추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. 얘는 컬러가 총 8가지가 나오고요. 제가 좋아하는 컬러 특별히 좋아하는 컬러 제가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저의 완전 왕최 컬러는 4번 요 비주톡 컬러고 그 다음 차의 컬러는 럼미톡 요 컬러거든요. 이렇게 뒤에 꽁무니를 딱 눌러주면은 톡 하고 한 방울이 나오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전 두 방울 정도 짜가지고 양 볼에 딱 발라주면 딱이더라고요. 요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바른 게 요 럼미톡이고요.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많이 바르는 게 또 비주톡인데 제형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형감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보습 성분도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. 근데 또 우리가 퍼프로 톡톡톡톡톡 해주면 또 너무 이렇게 끈적이는 그런 광채 막 물광 블러셔 그런 느낌 아니고 제가 지금 바른 이런 느낌처럼 그냥 딱 적당한 느낌? 굳이 따지자면 약간 그 벨벳 느낌에 조금 더 가깝지만 그렇다고 완전 바싹 매트는 또 아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. 그래서 사실 저도 리퀴드 치크가 아무리 잘 나와도 파우더 치크를 더 조금 선호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또 이 치크에 너무 손이 자주 가는 거예요. 진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발랐지? 진짜 많이 발랐어. 피부 타임 나눌 필요도 없이 조금 촉촉하게 치크를 얹고 싶다. 너무 좀 파우더리한 느낌 말고 속은 좀 촉촉하면서 마무리가는 약간 보송한 그런 느낌으로 치크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 겨울 치크로 이 어뮤즈 치크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추천템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두셔야 돼요. 겨울 진짜 레알 뽕뽑템입니다. 제가 사실 작년에 시드니 여행을 갔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시드니 여행 가면은 어그를 안 사올 수가 없잖아요. 약간 뭐 특산품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어그 매장 가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어그 슬리퍼를 샀었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작년 겨울 내내 진짜 어그 슬리퍼를 너무 뽕뽑아서 신었거든요. 너무 신세계가 열려버렸어. 제가 진짜 수족냉증이 있는데도 뭔가 어그 하면은 약간 좀 투박한 느낌? 그리고 제가 또 발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어그 하면 너무 막 왕발바닥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그를 그렇게 즐겨 신진 않았거든요. 근데 어그 슬리퍼가 너무 편하고 진짜 극락인 거예요. 극락. 그래가지고 그 어그 슬리퍼를 너무 뽕뽑아서 신어서 올해 제가 어그 슬리퍼 두 개를 미리 장만을 해놨어요. 근데 제가 그래서 총 어그 슬리퍼가 집에 세 개가 있는 거죠. 근데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예뻐가지고 얘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. 얘도 또 호주 어그더라고요. 어그가 미국 어그가 있고 호주 어그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어그를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한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. 그냥 모르겠고 그냥 예쁘고 따뜻하니까 산 거고요. 얘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이기도 해요. 제가 원래 있었던 건 약간 여기가 다 덮인 약간 투박한 느낌의 그냥 어그 슬리퍼를 신었었는데 얘 신어주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어그 슬리퍼 아직 안 신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사세요. 너무 따뜻하고 또 어그 부츠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솔직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신어야 되고 귀찮잖아요. 근데 얘는 발을 그냥 쏙 넣고 쏙 빼고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
완벽합니다. 그리고 막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. 제가 또 이거 어그 슬리퍼 어그 거 말고 약간 그 어그 짭탱이스러운 그 제가 짭을 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브랜드인데 약간 어그스럽게 나온 거를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신었거든요. 근데 걔는 진짜 되게 잘 벗겨지고 뭐랄까 종아리에 힘을 빡 주면서 이 슬리퍼에 발을 잘 넣어야 되는 그런 느낌?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이게 이 슬리퍼가 내 발을 착 감싸서 슬리퍼고 내가 발이야. 그러면은 찹! 요런 느낌으로 잡아줘야 안정감이 드는데 다른 것들은 내가, 내 발이 여기에 계속 있으려고 마치 매달리는 사람 마냥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. 종아리 알이 커진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그의 그 중요성을 더 알았지. 어그가 뭔가 다르구나. 착화감도 다르고 그 잡아주는 느낌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이런 양털 슬리퍼 어그 걸로 꼭 한번 사보세요. 너무 좋더라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을결 추천템 요건 너무 자주 소개해드려가지고 약간 일본 사이퍼 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갈 거야. 솔직히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또 안 넣을 순 없어. 내 너무 최애거든. 요거는 바이오던스의 세라놀 팩인데요. 세라놀 팩이 보습 진정에 되게 좋은 팩이거든요. 그 중에서 진짜 보습이 완전 짱짱해요. 그래서 여름철에 써주기에도 좋지만 가을, 겨울 다가오면 더 꺼내서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세라놀 팩이다. 이게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 팩이랑 다르게 이게 고농축 젤 타입의 시트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성분을 그냥 겔로 만들어서 그 성분 자체를 그냥 피부에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피부에 붙이고 이거는 막 10분, 20분 해서 떼어내는 그런 팩이 아니고 최소 2시간 이상 붙이는 거 저는 권장을 드리거든요.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붙여놓으면 얘가 이렇게 시트가 점점 투명하게 바뀌어요. 그러고 한 3시간, 4시간 이렇게 지나면 완전 투명해지거든요. 그때 딱 떼어내면은 극락. 제가 진짜 그 비행기에서 찍은 그 릴스도 있는데 여러분 가을 겨울철에 비행기 타게 되면 특히 더더더 얘를 꼭 챙겨가지고 보습 케어 하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또 이게 DM이랑 댓글로도 진짜 다음 마켓 언제 갖고 오냐고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는 제품인데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또 이거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마켓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정보해 주시면 제가 갖고 올게요. 그리고 이거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올리브영이나 고몸이나 이런 데서 4개짜리라도 미리 사가지고 써보세요. 하루라도 더 빨리 써. 너무 촉촉하고 너무 보습짱짱.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겨울철에 제발 이거 꼭 사 꼭 갖고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필수템들로만 소개를 좀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그 바이오더마에서 준비해주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랑 보시고 꼭 참여도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